아, 야, 큰일 났어. 박형근 조회수 어떻게 할 거야? 걔 나 계속 연락 와 지금 막 뭐 선물 달라고. 10만을 넘어가면 진짜 박형근 프로한테 진짜로 선물을 주는 걸로. 제 삽이 씁니다. 주셔야죠, 같은 말에. 야, 법카로 하자. 법카로 하자. 그러잖아, 오늘 캐디 구한다는 사람은 누구야? 더워 죽겠는데, 야. 아. 이제 다시 골프 안 해. 말하는 말. 너와 같은. 아, 잠깐만. 저기요. 안녕하세요. 아, 허담이 부르시군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골프에 예. 상처받은 허담이 부르입니다. 아니, 달짱도 노래를 부르고 그래요. 우리 PD가 시킨 거군요. 아, 캐디 구한다 그래서 왔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아무나 캐디를 해주지 않습니다. 네. 일단 얘기를 해보고 검증이 어느 정도 끝나면 할지 안 할지. 네, 알겠습니다. 예, 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이제 다시 골프 안 해. 자, 일단 우리 허담인 프로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네. 인사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시작부터 이쁜 척 멍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순한 허담인 프로입니다. 아, 예. 사실 저는 되게 좀 조용한 이미지일 것 같고 약간 좀 수줍음 많은 그런 네. 소녀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만나자마자 죽고 싶다. 뭐 이런 얘기 하질 않나. 연애가 잘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왜 그런 건가요? 여기서 떨어지면 아플까요? 네이버 댓글 창에 보면 허상궁이라는 말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 진짜요? 되게 왜요? 약간 그 상궁처럼 되게 좀 약간 좀 우아하다. 약간 요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그분들이 잘못 보신 거였네요. 안녕하세요. 우아한 허담인입니다. 보니까 그 웃음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언니들이 컷 하려고 그랬는데도 거기서도 웃어서 끌려갔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맞으면서 웃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맞으면서도 웃었어요. 원래 이렇게 좀 웃음이 많은 성격인 거예요? 네, 뭐 개미 지나가는 것만 봐도 웃고 포터 빼도 웃으면서 그냥 죽고 싶고 진짜 되게 털털할지 몰랐어요. 이렇게 털털할지 몰랐어요. 보시는 분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이 허담인 선수의 환상을 일으키는 어떤 여러 가지 소스들이 있는데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면 이게 허담인 프로의 지금 인스타그램 사진이거든요. 네. 이렇게 좀 예쁜 척을 평소에 네. 많이 하나 봐요. 네. 이렇게 찍지 말라니까 하면서 이렇게 그냥 제가 담백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네. 관종인가요? 원래 이렇게 좀 관심 받는 걸 좋아하나 봐요. 아, 좋아하죠. 좋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나는 외모로 랭킹 한 몇 위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래도 뭐. 아, 모르겠어요. 나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 다 해. 딱 돼. 제 생각엔 그래도 뭐 탑10 안에 들지 않을까. 제 생각도 돼요? 되게 실망했어. 처음에 실망했는데. 저 이거 편집해 주세요. 보통 네. 쉬는 날은 뭐예요? 제가 잠이 진짜 많거든요. 네. 미녀는 잠꾸러기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 진짜 뻔뻔하고 있네요. 보통 그럼 평소 얼마나 자요? 이게 막 엄청 오래 잘 때도 있고 조금 잘 때도 있는데 아무리 잤다가 일어나도 다시 또 잘 수 있고 그러기도 하고. 그건 기면증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뭐 침대나 네. 이런 브랜드에서 협찬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소에 이상형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박보검을 엄청 좋아했어요. 안 그래도 찾아봤는데 내가 네. 지금 너무 어이가 없었던 게 피부가 뽀얗고 키가 크고 그리고 뭐 쌍꺼풀이 없는 네.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네. 박보검 막 이러더라고. 이게 뭐야? 철저하게 외모 지상주의예요. 네. 얼굴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네. 아, 본인이 생각했을 때 제일 친한 친구는 누구예요? 골프를 치면서 제일 처음 사귄 친구가 이제 박소혜 프로예요. 아. 네. 지금 같은 팀에 소속돼 있기도 하고 집도 가까워서 되게 자주 붙어 있어요. 아. 박소혜 프로랑 제일 박소혜 친한 프로랑. 것 같아요. 제가 언뜻 들어보니까 박소혜 프로보다 동생이라면서요? 네. 왜요? 지금 네. 93년생? 8! 아. 8! 98! 아니 근데 제가 입수한 첩보에 따르면 그 노르방에서 거의 미친 사람처럼 논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마이크 안 내려놓죠? 아니 원래 그 노래 부르는 걸 좀 좋아하나요? 네, 좋아하죠. 노래로 평소에 그럼 스트레스를 좀 많이 푸는 건가요? 네, 뭐 노래방 친구들하고 가서 떼창 하면서 막 놀고 그래서 네. 보통 쉬는 날 잠을 자거나 네. 준코 노래방에 가서 헌팅을 한다 이런 소문이 사실이었군요. 네. 준코라면 되게 맛있는 거 아니에요? 뭔지 알아! 뭔지 알아! 알죠? 우리 카메라 감독님들이 격한 마음을 보이고 있어! 그럼 보통 그러면 주량이 어떻게 되나요? 한 스푼 정도?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네. 정확하게는 몇 병이야? 한 병? 한 병 마시면 일단 기분이 좋고요. 야, 진짜? 내가 생각했을 때 최소 세 병이야. 대박이다 진짜. 오늘 수 이거 괜찮냐? 야, 괜찮지 모르겠다. 인간 허다빈의 최종 꿈은 뭐예요? 부잣집 며느리? 재밌자고 한 말이죠. 아, 재밌자고 한 말이고요. 네, 웃기셨죠? 너무 진심이어서 더 웃겼어요. 너무 진심 같아서 더 웃겼어. 감독님도 터졌어. 야. 나 괜찮아. 우리 PD가 알아서 편집을 해줄 거예요. 아. 장난스럽게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네. 어릴 네. 때부터 꿨던 꿈이 있다라든지 네.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제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저한테 이제 자식이 생기면 엄마의 멋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저는 나이가 들어서도 뭔가 저의 직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네. 그게 골프선수가 꼭 아니어도? 아닌, 네. 그냥 직업이 꼭 있었으면 좋겠고 생명이 나네. 부잣집 며느리가 제 꿈인 것 같아요. 아, 예, 예. 결국에는 원점으로 돌아왔다. 네. 아, 그럼 일단 이쯤에서 우리가 퀴즈를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뭐 괜찮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상금 나와주세요. 빠바바바바. 자, 이야. 오늘도 역시나 우리 1등 저축은행 SBI 저축은행에서 상금 100만 원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1892년 이래 16차례나 디오픈을 개최한 손꼽히는 명문 골프장 어딘지 아신가요? 축하드립니다. 아니. 자, 바로 유럽필드라는 네. 예, 스코틀랜드의 명문 골프장인데요. 특히 이곳이 오랫도록 여성 회원을 받지 않아서 금녀의 구역으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유럽필드는 과연 몇 년 동안 여성 회원을 받지 않았을까요? 아, 어떻게 알아요? 아, 진짜. 평소에 좋아하는 숫자가 있나요? 저는 4. 4를 좋아하나요? 네, 기회를 4번 좋아요. 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힌트는 세 글자입니다. 200. 업. 오. 기회는 3번 남았습니다. 400. 다운. 2번 남았습니다. 270. 4년? 다음. 정말 가깝습니다. 얼마나 가까워요? 270까지 맞췄습니다. 와! 271년! 정답은? 아! 잠시만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허다빈의 선택은 과연 SBI 저축은행에서 마련한 100만 원을 가져갈 것인가? 270! 3년! 자, 3초로 드리겠습니다. 3, 2, 273년! 정답은 273년입니다! 봐봐, 진짜 맞아요? 273년! 와! 와, 대박이네! 계속 드리잖아요! 3년! 아. 세 번을 드리겠다! 제가 아. 3초를 셌잖아요, 내가! 이거 어떻게 맞췄지? 아니 이렇게 힘들었는데 못 맞추니 더 이상하죠. 자, 어쨌든 우리 두 번째 상금의 주인공 허다빈 프로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안티디와 함께 소감 어땠나요? 제가 청순한 이미지였는데 예, 예, 예. 또 이렇게 좀 까불거리다가 예. 가는 모습이 조금 마음이 무겁고 아~ 이렇게 100만 원을 타서 발걸음이 좀 가볍게 아~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만약에 이런 캐디가 라운드 중에 캐디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생각인가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아, 그죠? 네, 너무 재밌을 것 같고 그냥 예, 한 번 하고 그만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안캐디. 하반기 네. 목표했던 시즌 첫 승. 그때 무슨 얘기하고 싶어요? 아, 저 근데 진짜 이런 말 하면 좀 웃길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소감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 와, 대박이야. 이 프로그램은 1등 저축은행 SBI 저축은행과 함께합니다.